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차전지 강세에 시장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CPI 발표날이기도 하죠. 네. 아, CPI 발표 이후로 시장이 계속 상승세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도체가 오르고 2차전지만 네. 오르면 하루 일진이 좋다는 생각을 또 많이 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또 주도주로 볼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뭐 하루의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하루로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앞서서 우리 권미정 앵커가 언급을 해줬던 것처럼 지금 미국 CPI에 대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3.3%에 대한 부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어, 전월이 3.7%였고 전전월도 3.7%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상치보다 조금 더 둔화가 되더라도 뭐 3.3에서 3.7을 넘어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좀더 둔화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기정 사실화됐다라고 보고. 오늘 시장에 대한 상승이 대거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미 이제 CPI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시장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쉽게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현재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없다.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없다.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밤 테슬라 강세에 윤 대통령의 공매도 금지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2차전지가 정말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주가 좀 강세죠. 네 맞습니다. 어, 미국에서도 이 리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더 새삼 느낄 수 있게 했던 것이 우리가 에너지주의 대표적인 기업 바로 이 액션 모빌이 리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더 음. 확장되면서 오늘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리튬을 가공시켜서 만드는 이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양극재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국내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까지도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고 우리가 2차전지를 공략할 때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2차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양극재와 리튬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어, 특히 양극재 관련된 기업,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들 포스코 퓨처엠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적인 하락 상당부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반등세를 강하게 연출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기술적 인 분석상에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앞서 이루어졌던 그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메꾸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 우리가 이제 4분기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 1분기까지에 대한 상승 랠리를 좀더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하락이 대단히 컸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오늘에 대한 반등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자, 포스코 홀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에서도 이런 리튬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리튬 여모호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부각될 수 있는 양상인데 사실 이 리튬 가격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보다는 더욱더 가격은 빠지지 않겠지라는 그런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저는 2차 전지가 가져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좀더 기대해 볼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금지 수의 네. 기대가 시장에서는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공매도 없을 때도 잘 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공매도 정도는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저는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눈여겨보실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을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게 좋다. 어차피 2024년도 2025년도 미국 내 배터리 공장에 대한 증설 계획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로드맵대로만 시행된다면 충분히 2차 전지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함께 로봇 AI도 강하고요. 또 빠질 수 없는 게 자동차 <laughs> 부품주입니다. 네. 어, 올 여름에는 올초 대비해서 한두배 가까이 점프하면서 최고가를 달성했는데 지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음,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의 다음으로 현대 기아차가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4분기에 대한 성수기 진입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또다시 한번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9월 달에 반도체주들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어, 9월 22일이고요.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던 것이 2차 전지와 AI 로봇,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유일하게 아직 안 오른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어, 이것을 매기체로 해서 좀더 강한 상승을 좀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아진산업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진산업이 큰 폭의 아락세를 기록을 하게 되는 모습을 현재까지도 보였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회사 내에서 이제 횡령 배임권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도 이미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니까 이제는 그런 우려감들은 해소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어, 화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도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어, 미국 내에서에 대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점유율이 어, 상승할수록 함께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또 화신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에 바닥을 찍었던 자동차 부품주, 이제는 반등이, 나스, 반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자율주행 쪽도 좀 살펴보자고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도 이런 기술주와 주도주에 대한 섹터군들이 강하게 바람을 좀 붙이는 양상들인데 이것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결국 테슬라에서 파생된 키워드 중에 한 개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테슬라에 대한 상승도 이런 자율주행 주에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 우선이 현대오토에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가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넥스트 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한달 사이 네. 등락이 꽤나 컸죠. 맞습니다. 어, 넥스트 칩이 전일 또 급락이 나타났던 반면에 오늘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어, 자율주행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는 것이 텔레칩스라든지 칩스 앤 미디어, 그리고 지금 현재 넥스트 칩 같은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반등을 좀더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들고 오신 걸로는 또 DITAS 하려고 좀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DIT에 대한 상세가 눈여겨 볼수 있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군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DIT가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보고 전일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AS를 해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뭐이 방송을 통해서도 반도체주 하나쯤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반도체주 위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탑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어, 탑머티리얼이 오늘 의미 있는 구간에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어~ 테슬라에서 파생된 키워드 중에 한 개가 또 정고체 테마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정고체 테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 미국 법인 회사 들고 오셨는데 아, 오랜만이네요. 엘라바마 조지아. 네, 맞습니다. 어, 우리가 그 미국 법인들 회사를 할때 엘라바마 조지아 이두 가지 지역을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 상승을 보이는 기업들이 다 엘라바마 조지아 관련된 기업입니다. 1분기에 강세를 보이면서 약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던 기업들인데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보고 자, 엘라바마 조지아 모두 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엘라바마가 중요한 것은 현대차 전초기지가 엘라바마에 있고 조지아에는 기아차 법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엘라바마에만 또 있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 기업들이 2008년도에 현대차가 미국 진출할 때 함께 진출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 이 기업은 이제 조지아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고 현대차가 2024년도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인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기타 지역에도 이런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어, 뭐 현대기아차면 하 먼저 이 기업부터 오릅니다. 바로 이 서연이아라는 기업인데 과거 한일이아였고 현재는 이제 서연이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글로벌 공장 가동률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인도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과정을 감안했을 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16,100원 손절가는 12,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서현 이화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